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정결하고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의롭고 아름다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금과 같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황금 송아지를 이처럼 사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루에 한 장도 읽기 버거워하고 그 말씀도 건성으로 읽어버려서 마귀가 빼앗아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황금 송아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며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며 그분의 말씀의 언약이 신실하게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보다 하찮게 가치 없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성경 통독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베레아 교인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가면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야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영광 안에서 신실함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유튜브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인터넷과 게임이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을 하루 종일 봐도 여호와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경히 여기는 자들 주여 회개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귀신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